일단 3층인데 계단 엘리베이터는 없네요. 예스. 302호. 에어컨 틀었어? 응. 따라다란단. 따라다란. 일단 침대, 에어컨. 여기는 식탁, 주방. 오. 물 마시고 싶어. 냉장고도 있고. 그리고 여기는 화장실. 제가 여기서 2박 하거든요. 오늘 하루 자고 내일 하루 자고. 근데 1인당 1박에 16,000원? 둘이서 2박 했을 때 16,000원 곱하기 4 해봐. 한 6, 7만 원 정도? 2박에 6, 7만 원 정도? 근데 에어비앤비 크레딧이 있어가지고 한 4만 얼마를 썼어요. 그러니까 거의 한 사람당 1박에 만 원도 안 되게. 1박에 내 기억으로 8,000원이었어. 몰라,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근데 이 정도면 진짜 룸 컨디션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아, 더워. 한국 노래가 나와요. 내가 이걸 챙겨왔지. 이것 씻고 오늘은 일찍 잡시다. 좋아, 씻고 오겠습니다. 일단 네. 내일 우리가 가고 싶다고 적어놓은 게 주로 이제 먹을 거. 최대한 빨리 일어나서 빨리 갈 수 있는 데는 그냥 가서 밥도 먹고 카페도 가고 시장도 가고 집으로 돌아와. 진짜 더운 1시에서 3시? 그때는 진짜 외출을 피하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덥다고. 내일 나가보고 이제 결정하는 거지. 일단 내일 중요한 거는 단새우랑 쌀국수 막 이런 거 찾아놓은 맛집을 가는 거랑 콩카페랑 시어벤제랑 이런 디저트나 카페류도 가서 먹어보는 거. 그리고 한시장 가가지고 아오자이 맞추는 거랑 라탄 가방이랑 가방. 과일 같은 거 이제 구경하는 거. 목표는 그 정도로 잡아놓고 좀 자유롭게 움직이면 될 것 같아요. 안녕. 굿모닝. 다낭에서의 첫 아침. 동생은 40분 전부터 일어나서 준비를 하고 있지만 저는 늦게 일어났으니까 빨리 준비를 하고 나갑시다. 우와, 여기 되게 예쁘다. 어제 저 계단을 걸어 올라온 거예요. 정신없어서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위에까지 있네요. 저는 여기서 화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크림을 오지게 잘 발라줘야 될 것 같아, 그지? 어제 너 바로 자대. 세수 끝. 세럼 크림. 아, 근데 여기 거 괜찮은 것 같아. 무슨 제가 옛날에 호호라는 앱? 광고 같지만 광고 전혀 아니고 호호라는 앱 그 캐릭터랑 콜라보를 해가지고 무슨 봉실이 목욕 봉실 이름 뭐야? 샤워볼. 호호 캐릭터 모양 샤워볼을 끼워가지고 세럼을 파는 거예요. 집에 세럼이 차고 넘치는데 그 봉실이가 갖고 싶어가지고 샤워하자마자 바르는 3초 세럼 그거를 샀는데 그 세럼도 괜찮긴 한데 좋은 점이 3초 세럼이라고 써놓으니까 진짜 샤워하고 끝나자마자 제가 바르는 습관을 요즘 형성했거든요. 바로 바른 이후로 피부가 좀 좋아진 것 같아. 챙겨 발랐거든요. 평소에는 귀찮아가지고 건조해도 바로 안 바르거나 아예 안 바르거나 이럴 때가 있었는데 바로 바르니까 좀 좋아진 것 같아. 피필 아닙니다. 이 세럼이랑 크림 자체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케어존거라고 써있네요. 이것도 샘플로 받아와가지고 쓰는 건데 여름에 쓰기 딱인 것 같아. 선크림을 잘 발라줘야겠죠? 타지 않을 거야. 이번 여행 목표 타지 않기. 이중으로 발라주겠습니다. 하지 않겠다는 노력. 한시장이 그렇게 덥고 덥대. 정신없고 덥고 난리래. 너 위에 하얀색 입을까? 어. 그럼 나도 위에 하얀색 입어야겠다. 어우, 시원하게 입으셨네요. 바지 내 거잖아. 와. 칭찬해주는 거야? 바지 좋다고? 어, 좋은 바지. 요즘은 선스틱이 참 잘 나와. 나 올리브영에 선스틱 구경하러 갔다가 한 매대가 다 선스틱이더라고. 근데 거기 다 특징이 조그맣게 써있었거든? 진짜 많았어. 선스틱을 세 개나 챙겨왔어. 선스틱, 선크림. 파운데이션을 엄청 조그만 용기에 담아오고 싶어가지고 공병을 조금 남은 걸 비우고 여기다가 제가 좋아하는 파운데이션을 짜왔어요. 이런 팁이 들어있기 때문에 팁으로 FMGT 파운데이션이랑 요즘 잘 쓰는 디올도 조금 짜 넣었기 때문에 최강의 파운데이션입니다. 오, 느낌 좋은데? 연세에서 사버리고만. 아, 이렇게 많이 살 생각은 없었는데 베네피트 3종. 왜냐면은 제가 머리 색깔이 밝아지고 나서 충동적으로 사버렸습니다. 네, 이런 거 있으면 쓰니까. 그리고 요 팔레트를 사버리고 말았답니다. 왜냐면 여기 들어있는 하이라이터가 갑자기 너무 바르고 싶은 거예요. 짜잔. 브론저랑 하이라이터랑 바르고 싶어가지고 팔레트를 오늘 사용을 해볼게요. 단델리오는 이쁘기로 유명한 색이죠? 요 하이라이터를 발라보고 싶어가지고. 하이라이터 브러쉬를 안 챙겨왔네. 하이라이터 바를지 모르고.
광 보이세요? 빛나는 거임. 여기 들어있는 플라. 뭐 왜 이렇게 세게 나와? 평소 쓰던 것보다 너무 세게 나와서 너무 깜짝 놀랐네. 오늘은 이거 시스루 매트 틴트 새로 나온 거. 저는 6호. 이게 예쁘더라고요. 짠! 됐다. 빨리 나갑시다 이제. 오늘 나의 OOTD. 난 때밀릴 정도로 발랐어 난. 그랩을 불러볼까? 일단 밥을 먹으러 가자. 우리가 갈 때를 찍으면은 이렇게 우버처럼 뜹니다. 이렇게 떠요. 그냥 바로 앞에 오신다. 응. 가자. 아우. 야, 확 떠워. 아, 아침에 보니까 느낌이 되게 다르다. 어제 되게 깜깜하고 아무도 없어서 좀 무서웠는데. 길거리 느낌 이런 느낌? 참을 만한데? 지금이 9시 50분인데 아침이잖아? 네. 아침이 이렇게 더워. Hello. How are you? 야, 여기 마트 있었네? 아까 탄 그랩이 저희가 부른 그랩이 아니라 번호표가 비슷한 그랩이었어가지고 잘못 타가지고 이상한 데 내려줬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불렀어요. 정말 더워. 그리고 오토바이가 정말 많네요. 43, 4, 5, 5, 7, 6 맞지? Hello. 같은 기사님이야. 아 진짜? 이번엔 주소가 있으니까 글로 가주시겠지? 별말 안 하고 다시 가주시네요. 내가 아까 이걸 타고 오면서 그렇게 막 시원하진 않다라고 생각했거든? 이거 시원해. 진짜 시원한 거였어. 여러분 여기 왔는데 여기가 아니었어요. 지도엔 분명히 저기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없어. 그래서 그 구글 리뷰에 있는 사진 속의 주소를 다시 정확하게 봤더니 아까 다시 거기가 맞아요. 근데 왜 지도에는 그렇게 나오는 걸까? 그래서 다시 저쪽으로 가려고요.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네. 배고파. 밥 한번 먹기 힘드네. 드디어 찾아왔다. 단세오 바두어. 안녕 거 아니지? 여긴데? 여기 아니야? 아닌데? 아닌데? 반세오 바둑 맞는데 저거? 이 간판 맞는데? 당황스럽네. 살려주세요 선생님. 저 너무 힘들어요. 어 저기 뭐 있다. 바두엉이 보인다. 바두엉이 왜 이렇게 많아? 막 박가네 좀 보쌈처럼 박가네인 거 아니야? 여기 맞지? 반세오 바두엉. 이거? 원원원원 진짜 찾기 힘들어. 시험 풀어주세요. 아, 살 것 같아. 저기 손 씻는 데가 있어요. 나도 씻고 와야지. 그리고 기본 세팅으로 오이랑 야채랑 무언가를 주네요. 땅콩 소스? 이건 맛있었고 이건 맛있어요. 저희는 반새우랑 저거를 시켰습니다. 300원이라고 이거? 이거는 육만둥이니까 얼마야? 3,000원. 와 싸다. 반새우가 맛있다고 하는데 먹어보겠습니다. 와, 나도 한 방. 이거를 이렇게 넣고. 아 뜨거. 이걸 싸. 싸서 주스를 찍어서 땅콩 냄새. 먹어봐. 배고파서 그런 것 같긴 한데. 맛있어요. 냄누이. 숯불 후랑 그 맛. 되게 맛있는 맛. 맛있어. 야채를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돼. 바삭바삭하게 잘 먹네. 맛있어요. 이게 되게 바삭바삭하게 잘 구운 부침개 같은 느낌? 이거 가고 있어. 저희는 반새우를 먹고 점점 더워지고 있기 때문에 콩카페에 가서 빨리 한 잔 때리고 한시장 들렸다가 제일 더운 시간엔 집으로 피신해 있으려고요. 어, 되게 배부르다. 잘 먹었어. 잘 먹었어. 저희가 14만 6천 동 나왔으니까 둘이서 7천 원어치를 먹고 배부르네. 음료수까지 한 잔씩 해가지고 7천 원어치 먹었는데 너무 배불러서 남겼어요. 싸긴 싸다. 근데 찾아가기 너무 힘들었다. 골목 안쪽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콩카페 쪽으로 갑니다. 죽어가고 있어요. I'm dying. 잡지 마. 야. 가서 시그니처 코코넛 커피랑 카페 쓰거다 뭐 이런 거 먹어봐야지. 야, 나 그때 너무 죄송한데 너무 진심으로 싶었어. 여기서 조심하자. 이거 봐. 라탕백 있다. 와, 라탕백 이쁘다. 우와, 나 우와. 이거 사고 싶어. 이거 사자. 이런 거, 이런 거? 응. 이만한 거? 귀여워. 귀여워.
어? 야 간지 사야 될 것 같지? 어 좋다 이거 좋은데? 얼마지 이런 거? 좀 더 이거 타이트하게 메고 싶은데 아 자꾸 뺏겨지잖아 야 나만 뺏겨지냐? 바꿔줘 한번 바꿔봐 아 여기 있다 더 타이트하게 매야겠어 사람 많아? 우리 자리 있어요 이거가 코코넛 스무디인 것 같지? 페퍼민트 두리안 헐 이거 코코넛 밀크 커피 이거 하나랑 카페 수어단 것 같은데? 그냥 게스트 달라고 해 코코넛 커피 원 아이스 아이스 앤 카페 수어가 연유 커피 연유 커피 아이스 아이스 땡큐 야, 한국어를 되게 잘하신다 어디 가든 98,000 나한테 너무 비싸 현장 2,3,000원 있잖아 큰 걸로 시켜야 돼 3,000원이요 이게 코코넛 커피, 여기 카페 쓰어다 연유 커피 오. 맛있겠는걸? 연유 커피인가? 아니, 코코넛 이게 코코넛이겠어 그러니까 이게 싸우지 말자 싸우지 말자고 먹어봐 이거 맛있지? 코코넛 스무디가 올려져 있는 너무 맛있어 찐하다 찐해 같이 먹어 같이 먹어야 돼? 이거네 맛있네 이 연유 커피 되게 쓰다 진액 같은 거 저거 먹으면 잠 안 올 것 같아 그런 맛이야 아주 좋은 자리를 골라가지고 저 앞에 강이 보여요 좋다 좋다 땡큐 길 건너게 도와주시는 분이 계셔요 되게 스윗하게 웃어주시네 저기가 용달이다 저 용 모양이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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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요 근데 약간 익어 가는 느낌이야 여기 대나무 밑에서 저기 앞에 구름이 너무 이쁘다 한시장을 갑니다 더 죽기 일보 직전까지 구경하고 나와야 될 것 같아 한시장입니다 여기 안에가 약간 이런 구조인지 상상도 못했어 위에는 약간 옷 같은 게 많고 밑에는 진짜 잡다한 게 다 있어요 그리고 냄새가 되게 힘들어요 오. 햇빛이 없는데도 덥다야 이런 거? 어, 시원해 여기가 뭔가 맞춤으로 다 재단해 주는 데인가 봐요 진짜 많다 여기가 아오자이 맞추는 데인데 말이에요 네 아우 이거 이쁘다 레이스 네이비가 더 나은 것 같기도 하고 네이비 초록색이 더 비슷한 것 같지 않냐 뭐지? 나쁘지 않아 더워 더워 언니 언니 어? 나 빨리 아까, 빨리 아까 홍지한 한 대 맞았어 빨리 안 걸린다고 그냥 간다 그러니까 어디가 어 이거 이쁘다 아 이거 이쁘다 이게 나빠 이거 이쁘네 바지 흰색 바지 흰색 어 맞춤포 45,000원 30만원 베트남원 이거 사다 기성부 25만원 25 노 맞춤 25 이거 25 어 이거 25라 노 맞춤 20 20라 바지 없어 바지 없다고요? 어 바지 있어야 돼요 바지 있어라 오케이 디스카운트 23 딴 데는 아까 15만이었어요 아 15만 아 알았어 15만일 거네 이거 15만 언니 아. 다른 거 맞춤 15만 원 코타 30만 원 맞춤 해야 될까? 맞춤라 비나 맞춤 뭐 안감 다 해서 이 선보라 안감 없어 안감이 있다고요? 진짜 진짜 맞춤 맞춤 25 어 25로 아니 우리 가 우리 갈게요 언니 똑같아 30만 원 언니 다 똑같아? 아 너무 비싸요 어, 나 진짜 맞춤 다 똑같대 30만 원 30만 원 14만 동이라고 그러던데? 14만 동래 only one 이렇게 더 이건 맞춤 없어 그러면 14만 동 14만 동 28만 동 28만 동 29? 28 28 28 안감 있어? 안감 없어도 되니까 28 안감 없지 25? 25는 그냥 이거 때리지 마세요 때리지 마세요 어, 29 29? 오케이 29 29 4시 언니 이따가 괜찮나? 4시? 제일 빨리 하는 게 그거요? 빨리라 안 예뻐 안 예뻐 빨리 하면 안 예뻐 여기 하지 않아 그냥 이거 아 나 맞춤 이렇게 만들어 없어 잘라서 아 잘라서 4시까지? 오케이 네, 오케이 귀여워 눌러라. 오케이. 너무 딱 붙으면 안 돼. 오케이. 눌러라 해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쪼여. 쪼여.
언제 오면 돼요? 5pm. 5pm? 예. 오케이. 지금 계산. 지금 계산해야 돼요? 예. 오케이. 58,000. 리미. 아, 네. 오케이. 아. 기용시. 12. 58만. 58.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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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만 원. 60만. 60만. 70만 냈죠? 70만 냈으니까 12만. 아. 오케이. 어가? 이거 가지고 오면 네, 돼요? 네, 이따가. 이따가 5시? 네, 5시. 오케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바이바이. 바이. 진짜 맛집. 이거 괜찮지 않아? 지금 룩엔 잘 어울리긴 한데. 저 안매일까나? 이런 것도 있어. 언니 안 살 거야? 아 모르겠어 지금. 원래 이렇게 모르겠으면 한국 가서 절대 안 매던데. 맞아. 하나 20이 가까이 20. 오 여기서 사자. 앙고스틴? 아 6만 원. 원 킬로 6만 원? 3천 원. 맛있어? 망고는 얼마예요? 아 5만 원. 5만 동? 이건 뭐예요? 애플 망고? 7만 동? 이거 20만 동 어치 주세요. 오케이. 20만 동. 만 원. 많이 주세요. 많이 주세요. 많이. 많이. 네 개나 사니까. 물렁물렁. 물렁물렁한 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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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고스틴 용과 애플 망고 망고. 오케이. 오케이. 20만 동. 땡큐. 땡큐. 저희는 한시장에서 아오자기 맞추고 라탄 가방 살려다가 왠지 안 맬 것 같아가지고 안 사고. 와 구름 진짜 예뻐. 와 그림 같아. 과일 만원어치 사가지고 집에 가고 있습니다. 너무 더워. 나 이거 타다가 이거 불어먹은 것 같아. 어디? 이거 막 이 창살이 뜯어졌어. 하 덥다. 하, 나 더위에 강한 타입이거든요. 더위를 별로 안 타요. 땀이 별로 없는 스타일. 하! 좀 에어컨 좀 시키고 나가야 돼. 이대로 나갔다가 죽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어. 한 이틀 지난 것 같지 않아? 오늘 오전만? 저희는 좀 쉬다가 시장에서 사온 과일들을 먹으려고요. 이거는 망고, 애플 망고, 망고스틴, 용과. 그리고 그냥 호텔에 비치돼 있는 컵라면, 요거 제일 유명한 컵라면이던데 이거 그냥 먹으려고. 배고파졌어. 망고스. 와 이거 망고 되게 맛있어 보인다. 여기 에어비앤비 이 호텔에 마침 칼이랑 도구가 있길래 설거지를 싹 해가지고. 야 근데 칼이 왜 이렇게 약해 보이냐. 칼이 안 드는 거야. 여기 안 잘리는 거야. 씨가 있네? 원래 망고에 씨가 있냐? 응 엄청 큰 거. 지금 망고 해부학개론이라고 지금. 어떻게 애플망고 해보자. 애플망고. 아, 납작한 씨가 있으니 피해서. 아 기억났어. 이렇게. 이렇게 씨 피했어? 약간 나름 피한다고 피했는데 씨가 되게 크게 있나봐요. 그냥 요런 느낌 아닙니까? 열대과일 손질은 처음이라서. 오 망고 좀 잘 자랐다. 이거 봐. 지금 망고 회뜨고 있거든? 이렇게 가르던데? 우와 오 와우. 용과는 어떻게 먹는 거지? 우와 야 이거 봐. 우와 대박 사건. 우와 면이 되게 얇겠다, 그지? 나는 바삭바삭할 때 먹는 걸 좋아합니다. 맛있어? 먹어도 돼. 맛있다. 그냥 뭐 예상 가능한 동남아의 컵라면 맛이랄까? 면이 육개장면이네. 이거 먹어볼래? 용과 애플망고랑 망고, 망고스틴 손질을 해봤는데 맛은 어떨지. 아까 망고스틴 시식해봤는데 되게 맛있더라고요. 맛있다. 아까 씨가 들어있을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서 먹어. 망고. 맛있다. 이건 맛있을까? 용과? 약간 배? 약간 살짝 사각사각한데 안 시큼하고 많이 달지도 않아. 좀 덜이, 좀 철이 아닌가? 은은하게 달아. 근데 망고스틴 제일 맛있다. 망고스틴 철이라 그랬어. 뜨거. 이 핑크색이 제일 유명한 그 라면이라 했거든요. 하오하오. 근데 진짜 맛있네요. 국물도 맛있고. 요 새우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떠 있는 게 새우 맛 나는 그 식인데 되게 맛있어요. 순삭했네. 그리고 망고스틴이 확실히 철인 게 철인가 봐요. 이것도 먹을래 그냥. 비나밋 바나나칩. 이렇게 생긴 바나나칩. 아는 그 맛. 이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아, 다 먹었어. 예스. 저희는 계속 쉬고 있는데 너무 좋다.
더운 시간에 계속 에어컨 바람을 쐬면서 쉬고 있고 5시 이후에 오라고 했으니까 아까 맡겨놨던 아오자이 찾고 거기 단왕 대성당 근처에 그 찌어벤제? 그 코코넛 디저트? 그거 시간 되면 먹고 그리고 스파를 한 군데 들렸다가 좀 배고파지면 저녁을 먹으러 가려고 해요. 그래서 스파를 카톡으로 예약했는데 이름이 핑크 스파더라고요. 대성당 바로 앞에 있어가지고 그냥 했어요. 이거 57만 5천 돈이면 얼마야? 한 3만 원 좀 안 되네. 60분짜리가 한번 가보려고요. 이렇게 제일 더운 1시부터 4시 시간에 집에 있는 건 잘하는 짓인 것 같아. 저희는 다시 외출을 합니다. 벌써 6시가 다 돼가는데 딱 문 열고 나오는 순간 확 더워. 그래도 아주 피크 시간보다는 덜 덥겠죠? 그랩을 불렀고 다시 한시장으로 가서 아오자이를 찾을 거예요. 6시에 배가 딱 나왔는데 확실히 덜 더워. 확실히 완전 쨍쨍 느낌은 아니야. 그래도 좀 오후 느낌? 저기 밖에 구름이 너무 예뻐요. 잘 안 보이죠? 안 보이지만 예쁘다. 저기. 잘 안 보여 근데. 아까보다 훨씬 낫다. 아오자이를 찾으러 갑니다. 두 번째 와봤다고 아주 능숙하게 2층으로 갑니다. 오, 땡큐. 아, 땡큐. 오케이, 감사합니다. 땡큐. 땡큐. 이거 동생 거. 예뻐요. 예뻐. 진짜 맛 좋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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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바이. 땡큐. 귀여워. 너무 귀여워. 잘 떴어. 10분 지난 것 같은데 금세 어두워지고 잘 떴어. 약간 해질녘 저기 다리 떠 있고 저기는 용다리입니다. 조금 걸었다고 땀이 나. 그래서 쯔어벤제 갔다가 스파하러 갔다가 밥 먹으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어떤 분이 말해주신 하이랜드 커피인데 외관이 진짜 예쁘네요. 근데 아까 커피 마셔서 지금은 안 먹고 싶어서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용다리가 멋져. 지나서 바로 쯔어벤제가 있어요. 요게 코코넛 젤리 여기 맛있다 그래가지고 먹어보려고요. 부화가 코코넛인가봐. 요거랑 요 커스타드 애플 스무디를 시켰고 여기 뷰가 이렇게 용다리를 바라보면서 먹을 수 있어요. 요런 느낌이에요. 짠. 우와. 먹어봐. 약간 사과 맛도 나면서 요구르트 맛도 나면서 신기한 맛. 한번 먹어봐. 내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 약간 이런 느낌인데 먹어봐. 어때? 나는 코코넛을 원래 별로 안 좋아해서 그런지 그냥 그런데. 우와, 이 밑에는 좀 달라. 밑에는 투명색이에요. 좀 더 맛이 없어. 맛이 아니. 맛이 무맛이야. 이게 기대를 하지 않았지만 기대를 하지 않은 맛이고 차라리 이게 낫다. 코코넛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패스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야, 야경 예쁘다. 저 코코넛 먹고 나왔는데 용다리에 불이 켜졌어요. 달빛 용다리. 저기 저 핑크색 건물이 핑크 스파인 것 같아요. 덥다 더워. 핑크 스파 바로 건너편에 핑크색 다낭 대성당이 있습니다. 와, 무슨 약간 장난감 같이 생기지 않았어? 우린 여길 가자. 왜 주성 환자어. 저희 전신 마사지 60분 진행. 네. 가자. 감사합니다. 핑크핑크하다. 마사지를 받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One hour later. 마사지를 다 받았는데 받고 나니까 나른해서 너무 졸려졌어. 그리고 내내 끝나고 뭐 먹지? 그 생각밖에 안 했어. 뭐 먹지? 처음에 이런 차트를 줘서 오이를 선택하고 더 했으면 하는 거 이런 거 선택하고 끝나고 나서 이렇게 선택하는 게 있네요. 너 뭐 했어? 이거 오일이랑 이거랑 이거? 로즈마리고 이거 목이랑 종아리 발 이렇게 했거든? 향도 중간. 중간이 딱 괜찮았던 것 같아. 만족스. 저기 다낭 대성당이 있고 그랩을 타고 밥을 먹으러 갑니다. 포기야. 이거밖에 없는 이거밖에 없나 그랬어. 아 진짜? 내가 배 하나도 안 칠 것 같은데 이거 먹고 그냥 저기 바닥만 갈래. 맛이 있네. 고수가 조금 들어있는데? 우와.
맛이 있네. 한 그릇에 2,500원? 들어가자마자 딱 그거 두 그릇 내줘가지고 약간 당황스했지만 먹어보니 어? 맛있네? 해가지고 저 진짜 5분 만에 다 먹은 것 같고, 근데 동생은 아까부터 밥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완전 국물까지 싹싹 먹진 않고 조금 맛만 본 다음에 저는 다 먹었지만 마담란이라는 레스토랑도 가서 먹으려고요. 배가 하나도 안 찼기 때문에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슬슬 걸어가 보려고요. 밤 되니까 엄청 덥진 않아서 바람 부니까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맛있었어. 난 그 마늘 넣은 것도 맛있었고, 나 마늘 빼고는 괜찮았어. 그리고 그 매운 소스도 괜찮았고 라임도 괜찮았고 고수도 많이 안 들어있고 진짜 딱 내가 견딜 수 있을 정도로만 살짝 들어있었어. 그냥 느낌만. 그래서 어쨌든 저 호기야 거기는 맛있었다. 근데 덥다. 마담란 1, 2 One of this one, one of this one, and one 진짜. One of this one, Morning Glory. 58,000. 2,900. 한국보다 싸지만 이 가게가 약간 저렴한 가게는 아닌 것 같아. 맛있다. 밥이랑 먹으면 쫄겠다. 와. 볶음밥, 롤, 문짜. 잘 먹겠습니다. 볶음밥이 72,600. 그래? 왜 비싼데? 문짜는? 문짜가 72,900. 3,600. 프리그는 우리 16,900이야. 맛있네. 밥을 누르는 밥이 있어. 중요한 건 우리는 한 끼를 먹고 왔다는 맛있어? 맛있어? 아니, 진짜. 그랩을 타고 이제 집으로 갑니다. 마담란 어땠어? 아 진짜 맛있었어. 아, 동생이 되게 맛있게 먹어가지고 끝나고 한 10분 기다렸어 먹을 때까지. 약간 이미 쌀국수를 한 그릇 먹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맛있게 먹었는데 이게 막 와 이 맛은 진짜 어디서도 못 먹는 극찬의 맛이다 약간 이것까지는 아니지만, 근데 이거는 그냥 여러 가지 시켜서 진짜 맛있게 먹을 수 있겠다 약간 그런 느낌? 무난하게 볶음밥도 되게 누른 밥처럼 있어가지고 맛있게 먹었고, 튀김은 뭐 뭘 튀겨도 맛있으니까 튀김도 맛있었고 그리고 분짜도 맛있었고 모닝글로리도 되게 맛있었고 음료수도 맛있었고 다 맛있었어요. 둘이서 2-3만 원대니까 베트남에서 엄청 비싼 거. 그래도 아주 맛있게 잘 먹고 집으로 갑니다. 오늘 진짜 알차게 먹었다. 몇 킬로 쪄갈 것 같은 느낌이에요 벌써. 그럼 집에서 다시 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집에 와서 씻었고 동생이 아오자이를 꺼내서 입어봤는데 편해. 편해? 아, 잘 어울려 너. 편해. 너 그냥 베트남 사람 같아. 아, 왜 저래? 나도 입어볼래. 진짜 잘 어울려. 근데 잘 만든대. 맞춤으로 아주, 아주 바지 길이 아주 아오? 엄청나. 바지 길이가. 아, 진짜 편해. 저는 이 초록색이거든요? 펼쳐서 보여줘봐. 이게 우리 맞춤으로 해가지고 29만 동 줬으니까 얼마였냐? 14,500원으로 맞춤으로. 괜찮은 것 같아. 안 할라 그랬는데 이 꼬라지로 별로 입고 싶지 않은데. 머리 말리고 입어볼게요. 짠! 아 근데 되게 편하다 이거 생각보다. 응. 좀 널널하게 해달라 그랬더니 약간 널널하게 해주셨어. 널널하게 해주세요. 오케이. 아니 너무 웃긴 게 뭔지 알아? 제가 이게 바지가 이게 무늬가 흰색이니까 바지 흰색으로 해주시겠다고 했는데 동생이 이제 남색인데 바지 흰색으로 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흰색 해주세요 했더니 오케이 이러셨거든요. 아, 처음에는 빨간색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계속 흰색이니까 오케이 흰색 오케이 했는데 빨간색으로 만들어줬어. 야, 근데 너 너무 잘 어울려. 근데 빨간색이 더 나은 것 같아. 아 왜냐면은 봐봐 이 빨간색 카라에다가 이 무늬도 빨간색이니까 옆에가 빨간색인 게 어울려. 야 너 진짜 그 모자 써봐. 아 근데 진짜 잘 어울린다 너. 아니 나는 이게 약간 이게 막 이게 딱딱 붙어서 되게 불편한 줄 알았거든? 전혀 안 불편하네. 얘가 트여 있어서 편한데 안에 바지도 편해가지고 생각보다 이거 맞출까 안 맞출까 고민했는데 맞추기 잘했다. 이런 체험은 또 처음 해보네. 나 모자까지 쓰면 나도 어때? 언니도 배트아 이게 괜찮네. 이게 맞춤으로 딱 맞춰주니까 이 길이가 딱 맞아져서 너무 기분이 좋네. 오케이 인생 오케이 빨간색.
야, 그 망고스틴 좀 가져와봐라. 이거 입고 이제 호이안 올드타운에서 인생샷 찍으라고 이 셀럽분이 그러셨어요. 내일은 호이안으로 갑니다. 호이안에 있는 가성비 좋은 호텔, 그래도 5성급이거든요 근데 한 사람당 1박에 7만원 정도였으니까 더 싼데 갈까 하다가 그래도 이제 그래도 조금 더 좋은데 가보자 해가지고 예약을 해놓은 데가 있어서 내일 갑니다. 오늘은 조금 쉬다가 자야겠어요. 쇼핑 훨씬 맛있네요. 저는 이제 자려고 누웠습니다. 그래서 이틀차인 오늘은 되게 저렴한 에어비앤비, 완전 에어비앤비는 아니고 약간 호텔식이긴 하지만 어쨌든 되게 저렴한 에어비앤비에서 숙박을 했고, 약간 소감을 간단하게 말해보자면 어땠어 홍준? 싼값이지만 무난했는데 교통이 좀 별로였어. 약간 뭐랄까, 그러니까 여기 충분히 좋거든요 가격 대비. 뭐 이게 주방 시설도 있고 공간도 넓고 되게 나름 불편함 없이 잘 지낸 숙소인데 주변에 바로 편의점이나 마트가 없는 게 조금 아쉬웠어요. 왜냐면 진짜 더워가지고 조금 걷기도 너무 힘든 그 날씨인데 주변에 이제 그런 편의 시설이 많이 없는 게 조금 아쉬웠고, 근데 뭐 교통은 사실 그랩 타면은 진짜 어디든 가긴 하니까 좋긴 한데 가격 대비는 너무 좋았지만 조금 더 중심가에 있는 게 저는 조금 더 선호될 것 같은, 선호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저렴하게 다녀오시려는 분들은 무조건 추천입니다. 오늘은 이만 자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어서 만나요. 안녕.